진흙색 이복 입고 두르륵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룩에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비눈물로 기도했네 비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주제 영상과 함께 대안이 살았다. 쓰리테너 최효섭, 안예찬, 김한님의 노래를 감상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밀양 교육가족 밀양 313 만세운동 103주년 기념행사 및 뮤지컬 광야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행사의 진행을 맡은 밀양 독립운동사 회원 교사 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석정 윤세주 지사 후손이신 윤민경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봉근 한봉삼 지사 후손이신 조현주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일호 밀양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네 분까지만 소개해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외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의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 순서는 애국가 재창입니다. 애국가는 밀양 청소년 의열단 학생들이 1절의 앞부분을 선창하고 후렴 부분부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애국가 재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밀양 청소년 의열단 학생들이 애국가 1절의 앞부분을 선창하고요. 우리는 무궁화 삼천리 이 후렴 부분부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애국가 재창. 아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방금 보신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함께할 순서는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경남 교육을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으로 이끌고 계시는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밀양에 진로교육원을 이번에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새봄의 희망찬 기운이 가득한 3월입니다. 밀양교육가족 103주년 3.13
밀양 만세운동 기념행사 그리고 뮤지컬 광야 발표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 주신 경상남도 의회 이병희 예상원 의원님 그리고 밀양시 의회 한거련 의장님과 여기 함께해 주신 모든 내빈들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특히 뜻깊은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애국지사 후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행사를 공동 주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환영사를 양보해 주시고 우리 교육을 저보다 더 아껴주시는 박일호 밀양 시장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 큰 영광입니다. 우리의 큰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의 좌우명으로 잘 알려진 말이 바로 음수사원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하라는 뜻으로 우물을 판 이의 노고를 기억하듯이 어떤 것을 잊게 한 그 근원을 잊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말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해 주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선진국으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발전의 성과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호국 영령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리는 일은 후손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이자 역사적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밀양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이번 행사가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더욱 가슴 깊이 새기고 나라 사랑 정신을 드높이는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 독립운동사의 지속적인 발굴, 역사 관련 현장 탐방 수업과 계기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아이들의 가슴에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아로새겨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밀양 교육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뮤지컬 공연과 연주를 위해서 애써준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또 감사드리면서 애국지사 후손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좋은 일이 거듭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밀양시민과 늘 함께 소통하시는 소통시장님 박일호 밀양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교육행사 또한 우리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밀양 교육과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함성에 뿅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작 우리가 진짜 함성을 주어야 될 분은 박종훈 교육감님, 김정희 교육장님이거든요. 우리 교육감님과 교육감님을 위해서 여러분 큰 함성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밀양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3.13 만세운동 103주년 그리고 윤세주 열사 서거 8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광야 공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정희 교육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특히 영아고등학교 학생들 또 선생님들
행사 준비해 준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실까요? 조금 전에 함성을 주신 우리 박정훈 교육감님, 우리 밀양을 위해서 제가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밀양을 위해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진로교육원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영하 고등학교의 설립부터 나노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 또 아리솔 또 학교, 그리고 또 밀양 고등학교 기숙사, 수학 체험마루, 이 꼽으려면 밤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도 이렇게 많이 해준 지역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박수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밀양시장은 속물입니다. 밀양에 예산 많이 가져오고 많이 해주시면 무조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 함께해 준 우리 애국지사 또 후손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뜻을 함께하는 밀양시의 기관 단체장님들, 또 우리 향토 사학자들 다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밀양은 독립의 도시고 애국의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의열 기념관을 밀양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의열 체험관을 완성을 했습니다. 4월 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박수 한번 치실까요? 전국에 이런 데가 없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애국이라는 그 한마디에 밀양은 모든 것을 던집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동안에 독립을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 싸워주신 밀양의 뛰어난 우리 선배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나머지 우리 앞으로의 밀양의 역사,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바로 밀양의 후배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행사는 석정 윤세주 열사님의 순국 80주년 기념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면서 석정 기념사업회 김상한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축사를 시작하기 전에 동작 한 가지를 같이 해보면 싶습니다. 제가 나 하면은 손을 이렇게 들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 밀양사람, 밀양사람이라면은 가슴에 이렇게 얹으면 돼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 밀양사람. 축사의 제목이 나 밀양사람입니다. 오늘은 나 밀양 사람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날입니다. 밀양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밀양 사람 김은봉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자신의 출신지뿐만 아니라 밀양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이 짙게 배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밀양 사람은 어떤 독특한 자질이 있었는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밀양 사람은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밀양의 전성민요는 천 수백 편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도 그렇게 많은 민요를 철학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대부분 놀면서 부르는 노래도 많지만은 1,900편의 절반 이상이 모신기, 김매기, 그 다음에 보리타자, 길삼 등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만큼 민요가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밀양 백종놀이에
논매기 소리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는 고파, 등에 붓고, 목은 말라, 불이 탄다. 열심으로 농사지어 부모 봉양 하신 후에 나라에게 뭐 하자? 충성하세.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처럼 밀양 사람은 일할 때도 백가족이 등에 붙도록 목이 타도록 한마디로 죽으라고 일을 한 겁니다. 둘째, 밀양 사람은 노래도 잘 불렀지만은 춤은 더 잘 추었어요. 조선 정조 때 밀양 관아의 기생이었던 운심이라는 분이 칼춤에 능하여 멀리 한양까지 진출하여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분은 늙어서 밀양으로 돌아와 그동안 사모했던 밀양의 관원을 그리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가 왕래하던 여권의 근처 오늘날 밀양시 상동면 안일리 신안마을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밀양 사람의 밀양 아리랑의 동지서 딸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이게 저에게는 아무래도 운심의 애틋한 외침같이 여겨집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밀양 사람은 무섭습니다. 나 밀양 사람이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은 말뿐인 사람이 아니다. 말을 행동으로 옮기되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석정 윤세주가 그랬습니다. 그는 1919년 3월 13일 밀양 장태에서 우리들은 지금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고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국민이라는 것을 선언하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해 11월 10일 만주 길림성에서 의열단 창단에 가담했지요. 천하의 정의로운 일을 맹렬하게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밀양의 의열단원은 한 세상 안 태어난 셈 치고 투쟁을 했으니 어찌 무섭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지도자를 믿고 따릅니다. 따라서 의열단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밀양 영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석정 윤세주의 일대기를 그린 광야를 무대에 올린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아, 이 행사야말로 가장 밀양다운 행사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뮤지컬은 밀양 사람이 잘하는 노래, 춤, 연기를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출연자 여러분의 용기와 도전과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밀양시청, 밀양교육지원청, 산하 여러 기관의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석정 윤세주 기념사업회 회장 김상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기념 휘호 쓰기 특별 이벤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휘호를 쓰실 대표분들은 지금 무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밀양 녹색 어머니회 백창미 회장님, 밀양 영화고등학교 안종현 교장 선생님, 청소년 의열단 학생 대표 이성준 학생, 석정 기념사업회 김상한 회장님, 한봉근 한봉삼지사 후손이신 조현주님, 밀양 독립운동사 황규열 소장님, 윤세주 지사 후손이신 윤민경님, 김정희 교육장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박일호 밀양시장님, 이병희 도의원님, 예상현 도의원님, 황거련 시의회 의장님,
손정태 밀양 문화원장님, 임대용 청년회장님까지 총 16분께서 대표로 기념휘호를 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대한이 살았다, 밀양 3.13 만세운동 103주년 이렇게 총 6글자를 16분들의 대표께서 써주시겠습니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기념휘호를 써주실 대표분들께서는 무대의 단상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휘호의 내용은 저와 가까운 부분부터 대한이 살았다, 그리고 밀양 3.13 만세 운동 103주년까지 이렇게 16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한 주에 오늘을 기억할 문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16분의 대표분들께서 한자 한자 오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16분의 대표들께서는 혼이 담긴 이 글귀를 쓰시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이 역사를 다음 세대에 잊지 않도록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6개의 글자가 써지고 있습니다. 대한이 살았다, 밀양 3.13 만세운동 103주년까지 이제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자의 하나 둘 셋의 신호와 함께 여기 보일 수 있도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이걸 들어주실 때, 이분 대표분들께서 들어주실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함께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완성된 기념휘호를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휘호를 써주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안전하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정해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기념사 중에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라는 뜻의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이 이벤트를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성장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희생과 그 헌신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순서인 기념 휘호 쓰기 이벤트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밀성초등학교 석정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독립군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립군가는 잠시만 사회자에게 관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독립군가는 우리의 독립군들이 밀양 아리랑과 함께 가장 많이 불렀던 군가라고 합니다. 석정 어린이 합창단에서 1절과 2절을 부른 후에 지휘자님의 신호에 맞춰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4절을 함께 재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동안 여기에 가사가 뜨니까요. 4절을 함께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휘자 윤신현 선생님과 석정 어린이 합창단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밀성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석정 어린이 합창단과
윤신현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 밀양의 미래들이 100년 전에 독립군들이 불렀던 노래를 함께 부른 이 시간이 정말 감동으로 다가왔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밀양 3.13 만세운동 103주년 기념행사를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밀양교육지원청이 기획하고 밀양영화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밀양교육가족 그리고 마르떼가 6개월간 함께 만든 석정 순국 80주년 기념 뮤지컬 광야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청해보겠습니다.